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목소리는 아직 안 좋아졌는데 자꾸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 킵니다. 옥상에 며칠 만에 와봤어요. 어제 비를 흠뻑 맞았는데 과연 얘네들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. 그 사이 애니시다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꽃대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올렸어요. 보이시죠? 와, 향기가 정말 레몬향. 이게 다 꽃대예요. 이런 것들. 꽃대 엄청 올려있죠. 이 꽁의비름 얘도 뭐 엄청나게 그 사이 컸고, 애니시다 얘는 진짜 아우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데, 집에 가면 이만큼 활짝 안 피더라고요. 바깥 바람이 좋긴 좋은데. 제라들 뭐 이쪽에가 해를 좀덜 봐야 하는 애들을 이쪽에 모아놓은 거거든요. 제라들도 너무 해를 보면 힘들어하니까. 작업장이에요, 작업장. 옥상 작업장. 이렇게 돼 있답니다. 행인군, 다이소 행인군에 얘네 야생초들은 여기 다 올라가 앉아 있어요. 좀 추운가? 얘네들이. 여기서 작업장 겸, 작업장이에요. 그냥 비안 맞는 도구들만 여기다 넣어놓은. 여기서 뭐 먹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비를 피해야 될그 식물, 다육이들만 여기다 집어넣고. 그리고 고구마, 아니, 감자를 심었는데, 감자가 싹이 났어요. 여기 뒤에, 이렇게. 여기 보세요. 감자가 이렇게 싹이 났고, 이건 양파예요, 양파. 이 감자 여기다 해놓은 것도 한번 해봤거든요. 여기도 나고, 저기는 대파. 여기들은 이제 다 다른 거 심을 거예요. 여기는 상추 씨를 뿌렸는데, 이거 보이시죠? 상추 씨가 올라오고 있어요. 이건 블루베리 나무고요. 총총총 걸어갑니다. 이렇게 여기 제가 옥상 뷰가 엄청 좋다고 그랬잖아요. 여름이면. 자, 구경하세요. 구경하십시오. 어제 비 오고 난 하늘이 오늘 엄청 낮에 맑고 깨끗했는데, 저쪽에 하늘이 어떻게 비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옥상 뷰가 이렇게 좋아서 사람들하고 여름에 삼겹살 구워 먹기 진짜 좋아요. 여기 사무실은 저희가 들어가 쉬기도 하고요. 또 우리 남편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. 음악 연습도 저기서 혼자 하고 그래요. 저 망사로 커튼처럼 다 씌워놨더니 요 며칠 해가 없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약간 팔에 물을 많이 뺀 애들도 있어요. 요렇게 돼 있고, 맨날 밤에 와서 찍어가지고 이걸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. 오호호호. 화재도 그 빨갰던 게 요 며칠, 물이 좀 빠진 듯해요, 가운데가. 요 꽃피는 것 봐. 예. 그때 어느 분이 이거 꽃이 안 핀다고 그러던데. 아, 노끼란. 노끼란이 꽃 피어요. 예쁘게, 이렇게 예쁘게 꽃 피고 있답니다.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, 애들이. 비가 많이 왔나? 이거 아가인데. 이 철화는 좀 먹어야 됐어요. 좀 괜찮아졌나? 문가디니스 철화. 그 발음이 이렇게 어렵죠? 이렇게 하고요. 또 짜잔, 짜잔, 짜잔. 이거는 진짜 블랙 올리브 나무랍니다. 올리브가 열리는 올리브 나무예요. 저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종작이랑 한게 아니고 막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랍니다. 이건 삽목했던 제라들이고요. 선인장들이 너무 무서워요. 왜 이렇게까지 삐져나오면서 막 이렇게 클 일이에요, 이게? 너무 막 뚱뚱하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. 막 새끼도 이렇게 내고, 이거
분갈이를 올해는 해야 될 것 같고. 얘도 보세요.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. 비 맞은 바위새들도 잘 있고요. 얘네들은 비를 안 맞췄어요. 비 올 뜨겁거나 비가 온다 하면 이 비닐으로 이 여기 있죠. 이 비닐으로 이렇게 해서 덮거든요. 비 너무 타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덮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를 관리해요.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안쪽 애들은 저 밑에만 조금 비가 떨어지고 못 맞은 것 같아. 그래도 괜찮아. 이렇게 돼 있고요. 이쪽에 합식해 놓은 애들이 너무 막 폭풍적으로 지금 12.8도밖에 안 되네. 요 며칠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구나. 합식해 놓은 애들이 너무 크고 있어요. 막 보이세요? 그 쪼꼬미들 했는데 얼굴이 너무 커져가고 있어. 이상하게 징그러. 이렇게 하고 그 옆 동네로 또 오면은요 여기에 이런 애들이 또 모여 살고 있답니다. 저 안쪽이 깜깜해서 잘 안 보이네. 저걸로 덮어서 여기는 저쪽은 3층 집이고요 여기는 5층 집이에요. 5층 집이고 옆에는 큰 집의 3층 집.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.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이걸 들어 날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건지 도대체.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있고요. 또 이렇게 살살 가서 바이솔 씨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. 그리고 인사하세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있답니다. 레온이랑 유접고 저거 금염자예요. 금염자. 그리고 꽃피는 염자고 이렇게들 모여 살고 있고요. 얘네도 이렇게 다 위에는 덮어놨어요. 이렇게 예쁘죠. 이렇게 여기가 춘천에 아주 여기 보이시죠? 운동 코스 하기 좋은 개천 따라서 공지천이란 천이 있는데 그 개천 따라서 한없이 춘천 한 바퀴 걸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. 지금 보이는 이 푸른 나무는 제가 벚꽃 필 때 못 와서 아쉬운데 다 이거 벚꽃길이에요. 그리고 또 요거 장미 이 나무는 제가 작년에 운동 다니다가 엄청나게 이쁘게 피는 장미 그 군락지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. 저희가 운동길에. 그래서 네 번 만에 성공했답니다. 한 20cm씩 누가 볼까봐 20cm씩 잘라다가 꽂아놓고 계속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나, 작년에 심은 게 살아나가지고요. 가을쯤에 이렇게 새 잎이 나오더니 올해 겨울 나면서 죽으면 어떡하지? 이랬더니, 죽기는 뭘 죽어요. 이렇게 두꺼우시게 너무 예쁘잖아요. 그죠? 막 줄기 타고 올라가라고 저렇게. 줄장미인데 엄청 예뻐요. 그 옆에 우리 마리아분. 마리아분도 잘 크고 있네요. 근데 이제 철쭉은 꽃만 졌어요. 잎사귀는 괜찮고. 저기는 앙무인데 밖으로 내놓으니까 몸살을 하더니 이제 새 잎이 막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생겼답니다.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어두워졌네요. 여러분 오늘 맛있는 식사하고 계시나요?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